아, 제가 그 원희 씨 결혼식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뭐 많은 이제 화제가 그때 네. 15년은 친구처럼 지났는데 네? 그 다음 이제 새로 시작하는 1년부터는 어떨까? 결혼 1년부터는 네. 스타들의 결혼식장에 가면 꼭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죠. 유재석 씨가 이번에도 사회를 맡았습니다. 아, 우리 그 결혼식이 제가 이제 원희 씨 사회를 맡지만 제가 그 다른 걸 떠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체계가 안 잡혔을 때야. 그래서 그 우리 뭐 취재진하고 모든 분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와 계셨다고요. 비공개가 저를 마지막으로 다 비공개였어요. 정말 저를 마지막으로 그 뒤에 다 비공개. 근데 어마어마했었지. 진짜. 나도 깜짝 놀랐어. 진짜. 결혼 처음 해봤는데 진짜. 깜짝 놀랐잖아. 지금은 밖에서 포토 머리 있고 뭐 공개를 하신다 하더라도 카메라 몇 대 몇 분만 오셔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원희 씨도. 그냥 공개를 했죠? 그때는 또 공개를 안 하면 조금 원성을 드릴 때 솔직히 맞아요, 말해서 맞아요. 왜냐면 이제 기자분들도 다 오시는데 네. 다 오셔서 같이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비공개는 엄두도 못 냈지. 맞아요. 근데 그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회보는 요 옆에 이제 약간 선으로 그래도 이게 식장 아니니까 이게 라인을 이렇게 양옆에 쳤어요. 근데 다 이제 그 라인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다 이렇게 침착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면서 이 포토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대박. 그러니까 몇몇 분이 올라왔지. 이제 올라왔어요. 한 명이 룰을 어기니까 다 한 명이 가리니까 분이 올라왔어요. 슬슬 제가 그래서 저기 조금만 원활한 결혼식을 위해서 이 버진 로드로 올라왔어. 네. 기자분이. 아, 버진 로드. 거기에 네. 올라왔어. 거기 한두 분이 그러니까 세네 분 갑자기 이제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성윤 나와! 네가 나와! 네가 뭐야! 아 이거 욕소리도 들려요. 예. 숫자 욕도 누군가 잘 친다. 격해지. 오! 네. 게다가 주례는 목사님인데 욕소리도 막 나오고 아까 한 명이 앞에서 가리니까 뒤에서 같이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 다 가려지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일정하면서 귀가 빡해서 그래서 원희가 당황함을 한 표정 있거든요. 막 이렇게 계속 입을 예, 그래서 예. 귀가 빨개져가지고 근데 더 빨개진 건 뭔지 알아? 주례를 목사님께서 하시잖아요. 네. 그 목사님께서 이제 뭐 잘 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주변으로 기자님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안 보여, 목사님.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땀을 막 한 바가지 그러니까 하객들이 결혼식을 못 봐. 나도 계속 오히려 자, 예. 자 지금 결혼 예물을 전달하셨습니다. 그랬어. 예, 원희 결혼식은 눈물의 결혼식이었어요. 정말 엉망진창인 두 번은 못하겠더라. 두 번은 그 진짜 웃고 살잖아요. 두 번은 못한다. 참아야 돼. 안 그러면 결혼식 또 해. 아 정말로 예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원희 결혼식. 레전드였네요. 예, 예 레전드 결혼식이었습니다. 네. 아 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. 나와. 네가 나와. 누군가의 잔칫날에. 내 잔치. 예. 그리고 여기에 그 버진 로드에 있던 요 이렇게 꽃 이렇게 그거 쓰러졌잖아. 아, 쓰러졌어. 이거 다 쓰러졌어. 아니,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 나오는 엉망진창 결혼식. 그래도 기뻤다. 15년 연애하고. 15년 연애하고. 축하해, 원희야, 축하해. 15년. 저는 지금 아직 기억나는 게 원희 씨가 그 당시에 집이 나왔었어. 그죠? 아. 근데 그때 그 원숭이를. 아 맞아 맞아. 원숭이 있었어요. 집에. 원숭이가 있었어요. 그때는 원숭이를 키워도 돼. 법적으로 키워도 되는 시기였었어요. 우와. 아 그래 지금은. 네, 지금은 안 될 거예요. 아. 이름이 뭡니까? 이름이 보보인데요. 네. 이거 먹어. 몇 살이에요, 보보가? 보보요? 어휴, 먹는 거 보니까 또. 지금 한 살인데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, 원숭이와 함께. 조심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. 네, 집에 원숭이가 막 여기 막 좀 뛰어다녀가지고. 원숭이가 커튼이 탁 숨어. 우리 강아지들이. 맞아. 강아지들 맞아. 여기만 보잖아. 여기를 안 보잖아요. 그 얘기를 했어. 그 얘기를 원숭이 했어. 원숭이 어디 있나?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싹 지나가면 원숭이한테 내려와가지고 강아지 등을 타고 귀를 딱 잡을게. 강아지 등을 딱 강아지 아
이름은 막 그러니까 노는 건가 봐요. 등을 타고 놀고. 원숭이도 마당에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막 타더라고. 그 처음 타봤나 봐.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툭 떨어져 기절을 한 거예요. 원숭이가요? 이게 원숭이가 나무를 얘도 자꾸 타봐야지. 아 그러네. 근데 얘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. 근데 본능은 있는 거야. 아 나는 나무를 조상 때부터 나무를 탔지. 그래서 한번 풀린 거예요. 그래서 집에 나가고 마당에서 이걸 타는데 박자가 이렇게 이렇게 타야 되잖아. 근데 이게 엇박자가 나서 탁 떨어졌는데 탁 기절을 했어요. 기절해가지고 막 청심환 막 먹이고 겨우겨우 깨어나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완전 애기 같더라고. 근데 그건 없었어요? 그 원숭이를 키우면 기싸움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네? 사람하고? 사람하고. 그래서 아는 후배가 원룸에서 원숭이 키웠는데 기싸움에 져서 원숭이가 거실 찾아오고. 아 진짜! 아이 애가 아니라 진짜야? 진짜! 진짜로! 이제 동물을 키울 때는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싸움에서 지면 이제 나중에 막 밥통이 던지게 밥 가져가. 강아지도 이렇게 서열 있듯이. 근데 모든 우리 집에 있는 이렇게 귀여운 우리 동물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요. 아 잘했든 잘해줘. 맨날 그 예의라는 게 또 있으니까. 아 그 기억나네. 우리 저 곱다니. 아 우리 곱다니. 아 곱다니. 저희 이제는 집 하늘나라 같지. 예, 예. 우리 곱다니. 몇 년 정도 있다가. 우리 놀러 와야 때도. 데리고 왔었죠. 네, 곱다니 데려왔지. 예, 한 15년 살다가 이렇게 안 걸려가지고. 아. 아 곱다니 기억이 나네요. 아 우리 또 왜요? 녹화 때도 오면은 원희가 이렇게 대본 이렇게 읽을 때 늘 옆에 그냥. 예.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. 네. 예? 짖지도 않고. 우리 보고도 안 짖더라고. 얼마나 착하네. 착해 착해. 너무 착했어 진짜. 착했어. 아유 효녀. 효녀. 네. 늘 우리 저 은희가 효녀라고 우리 곱다니. 네 말썽한 피우고 위로해줬어. 그렇게. 아유. 아니 그 사실 원희 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갑자기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의 그 힘듦을 네. 당구로 달랬어요? 당구 쳐요? 나 이거 몰랐네. 아니 포켓볼. 그때 당시에도 유행하기도 했고 포켓볼이 유행을 했었어요. 예, 그때 유행할 때였어요. 예, 예. 트렌드. 예, 예. 커피숍 가면 항상 포켓볼 있었어요. 포켓볼.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 남친 현 남편 예. 둘이 엄청 거기 압구정동에서 그 당구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쳤죠.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막 리허설 하다 말고 하고 막 치고 막 끌려가고 막. 왜냐 녹화가 오래 걸리잖아요. 막 저녁에 끝나는데 맨 뒷신이었어요. 그러니까는 뭐 저녁 때 와도 돼. 충분히 세 게임 네 게임을 해도 되는데 첫 드라마 하고 저는 적성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연예인은 그만해야 되겠다. 왜냐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근데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였어? 왜냐면 정말 연기도 못하고 시청자가 와서 연기하는데 분량이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. 그 메인 집 큰 딸이에요. 그치,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커. 아, 메인집의 큰딸은? 예, 대사를 뭐 외워보지도 않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가가지고. 그러니까 또 PD 선생님도 너무너무 연기도 뭐 잘 적응을 못하니까 너 자꾸 열심히 안 하면 드라마에서 죽이던가 아니면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협박을 좀 하시는 거죠. 아 그럴라면 잘라라 차라리 속으로.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였는데 예 그거 끝나고 이제 드라마가 딱 끝났어요. 끝까지 갔어 어쨌든. 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작가 선생님, 피디 선생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 하고 이제 끝나고 연예인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또 당구를 막 치고 있었어요. 근데 난 연예인 안 할 거니까 아 막 치고 있었는데 어때 삐삐 와서 뭐야 하고 전화해봤더니 MBC 뭐 서울의 달이라는 거죠. 아 죄송한데 아 저 그날 촬영이 있네요. 그래서 거짓말했어요. 그래서 아 무슨 촬영이 있나요? 그래서 아 이력훈 잔치요 이랬어 나도 모르게. 이력훈 잔치 알지? 박상균 선생님께서 예, 예. 그때 되게 잘 나갔던 예, 예. 이력... 주말 프로그램이잖아요. 스타들이 주말에... 나오는 게임 프로그램. 예예. 예. 이력훈 잔치 박명수 출발 출발. 그래서 문득 그게 생각나서 그런데 그분이 거기 알아보셨나 봐. 근데 다시 또 삐삐가 왔어요. 그래서 아 이 사람들 다 연애를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전해? 그래서 여보세요. 야 어디 뭐 신인이 막 근처 그때 거짓말을 해. 살짝 어디 건방지게 신인 주제에 핑계 대냐고 당장 나와 하면서 막 하고 또 어떻게? 그래서 안 되겠네 이 사람. 그러다가 현장 가서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딱 나갔는데 대본을 주네. 이렇게 해가지고.
그래서 연기 아 좋았어. 아 너무 무서웠어.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막. 아, 그 당시 PD님들은 무서웠어요? 너무 무서워. 지금 PD님들이 아니야. 아, 좀 달랐죠, 그때 분위기가. 저는 예의가 없이 너무 세게 말하면 아, 그럼 연기하고 말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무렇게나 했어, 연기를 진짜 서울이들 어. 정말 아무렇게나 했어, 연기를. 근데? 아유, 아줌마! 아, 이거 안 돼요! 이 아줌마! 아, 내일이라죠! 아, 나야! 근데 그게 빵 터진 거예요. 야, 아, 네. 오히려.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. 부담이 야. 없어서 또 그랬나 보다. 그만둬야 되겠다. 그리고 엄마도 너 재능 없으니까 그만둬라. 마음고생 그만하고.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했던 연기가 되더라. 야, 근데 어떤 여느 스타의 성장기보다 참 색다르네요. 예. 네, 그만둬야겠다. 발도 못 빼고. 내가 사는 시골집에 내려가서 같이 살자고. 제 과거를 용서해 주신다면요. 오빠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자신 있어요. 고맙다, 아버지. 저는 최민식 오빠가 어. 제가 서울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그때도 이제 연기를 잘 자신이 없고. 근데 이상하게 시청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. 아, 최시라 언니도 대박이었죠. 나오고 한석규 오빠도 나오고. 너무 재밌었어요, 그 드라마. 뭐만 하면 막 시청률이 막 계속 갱신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. 연예인 마인드가 아니니까. 근데 최민식 오빠가 저를 얼마나 커플이었거든요. 맞아요. 얼마나 잘 챙겨주시고 아. 막 그랬는지 그분 아니었으면 끝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.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또 좋아했고. 아, 민식이 형 참 네. 진짜. 이게 이제 96년이죠. 어, 기쁜 우리 토요일.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. 90년대 중반부터 원희 씨가 이런 버라이어티 쇼 예능에 예, 또 이제 진행자로서 네. 출연자로서 예,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됩니다. 네. 감자가 좋아? 할아버지가 먹었어? 이후 이런 그 어, 장수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. 놀러와 자기야, 뭐 백년손님, 만물상. 와, 이것도 보니까 백년손님이 9년, 만물상이 6년. 와, 요거 백년손님하고 만물상은 이제 혼자서 또 진행을 했잖아요, 그죠? 예, 네.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원희 씨가 늘상 그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람에 대한 궁금함, 뭐 이런 그 관심, 그죠? 예. 네. 저는 이제 식구 많은 집에 태어났고 예, 가정이 조금 이렇게 뭐 부적부적하고 조금 뭐 화목한 집에서 커서 그런지 사람 뭐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또 사람에 대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게 또 토크쇼고. 사실 7년 전에 이제 원희 씨가 우리 그 여성 MC들의 활동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심경을 담은 또 글을 SNS에 좀 올리기도 했어요, 그죠? 예. 이게 한 벌써 7년 됐네요. 아, 네. 7년 전. 아, 제가 그때 7년 전에 이제 한창 활동할 때 제가 그냥 문득 느꼈던 거를 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요, 맞아요. 연예계에도 남자들이 이제 아, 수명이 길고 여자들은 맞았어요, 조금 맞아요. 짧았을 때 또 일도 그렇고.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조금 연기, 연기자는 좀 다르지. 연기자들은 이제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여자 남자 이제 뭐 배역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이제 캐스팅 됐으니까. 근데 예능이 조금 여자들이 설 자리가 조금 없지 않았어. 안 한다. 내가 대변한다는 건 그렇지만 내가 현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워서. 예.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제 많은 예, 분들이 또 여자들이 활약이 커졌고 뭔가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하고 솔직한 예, 그런 분들이 이제 인기가 많더라고요. 요즘 보면 지혜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지혜도 잘하고 현이 홍현이도 잘하고 뭐 영란이 그런 동생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. 이게 원희 씨도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22년인가요?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었어요. 네네. 예, 김원희 TV라고. 근데 요게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좀 사라졌어요? 그거 하다가 이제 제가 해킹을 당했어요. 어? 그 해킹 어느 날 딱 들어가보니까 이게 탁 튕겨져 나가더라고요. 무거우시 되도록.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동된 다른 또 SNS도 와, 다 정지가 예, 그래서 안 되겠다. 야.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의 이제 협박이 들어왔죠. 어떤 협박이 왔어요? 돈 달라고. 얼마를? 150불. 150불? 어, 그 너무 수상한 거야. 1,500불도 아니고 150. 150불을 하나 한 24만 원. 그때 한 근데 그분이 혹시? 보통 그 수법이 아니라 제가 그쪽에 본사에 미국에 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비번을 탁 가지고 가더라고. 그러니까 다 수준 낮은 해커는 아니더라고 보니까. 아...
그리고 아 이거는 150불 하다가 나중에 내 계좌를 알아가지고 내 돈을 다 갖고 갈 속셈인 거잖아요. 나는 아예 거기에 이제 난 그 아예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응을 안 했어. 대응 완전 대응을 안 했어. 근데 이 사람이 슬슬 이제 좀 화가 나는지 몸이 달았어요. 제 카톡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. 어? 너무 이상하지? 어떻게 알지?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털린 거예요. 모든 걸 다 털렸어 계정을.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영어로 Are you buy? 내 계정 살래? 내 거를 살래? 아유 그래서 아 이 사람 하수네 영어 하수네 그래서 아 더 연락을 하기가 싫은 거야. 아유바이가 뭐야? 태커 정도 되면 아우 번역기라도 쓰든가 아유바이? 아유? 헬로 아유바이? 뭐 이러고 근데 직접 전화를 하는 거 나한테 또 새벽에. 와 이거? 네. 아 너무 무서워서 계속 차단을 하고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 영어 그 넷플릭스 있죠. 네. 거기까지 다 해서 내 걸로 돈으로 그걸 다 받더라고. 한국 좋아하나 보더라고.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받더라고. 그래서 나는 이제 피해자가 막 생길까 봐. 그래서 다 막고 하다가 어떻게 1년 만에 찾았어요. 어떻게 찾았어요? 그 사람이 또 자꾸 내가 한 몇 달 이렇게 연락 안 하다가 어느 날은 계정을 돌려주고 싶대. 나한테. 갑자기. 나중에는 돌려받았어요. 그 계정을? 네. 제가 완전히 받은 건 아닌데 아니 돈 안 줬어. 버릇될 것 같아가지고. 와. 신고해도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. 안 된대요? 네네. 아. 못 잡는데요. 참.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.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 또 보셨던 또 한 분 한 분께 네.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아우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아유 참. 구독자 수도 많지 않았고요. 네. 구독자 수가 얼마였어요? 몇천 명. 몇천 명. 아.